올겨울 기록적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 계량기 동파 방지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부평 지역 전통시장의 조명이 LED 조명으로 교체되면서 쾌적한 쇼핑 환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수채화를 통해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원명숙 작가의 개인전이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12월 14일 민트TV 뉴스 시작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 속에 수도 계량기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올겨울은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파의 원인은 수도 계량기, 그 내부의 수도물이 얼어서 부피가 팽창하면서 발생됩니다. 동파 발생 원인 중 장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영하 8도씨 이하로 4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의 동파를 막기 위해선 우선 계량기 보호통 내부로 찬바람이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람이 스며들면 그만큼 온도가 더 떨어져 쉽게 얼어붙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내가 아닌 외부에 노출된 계량기의 경우 보온재 등으로 감싸줘야 하며 내부에는 헌 옷이나 수건 등을 넣어둬야 동파로 인한 불편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량기가 얼어붙었다면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기로 서서히 녹여 파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난방은 온수를 이용해 방을 데우는 방식인 만큼 겨울철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계량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부평 지역 전통시장이 더 밝아졌습니다. 부평구가 부평 지역 내 3개 전통시장의 조명을 LED 조명 등으로 바꾸는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착수된 교체 공사는 지난달 말 준공돼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금 침침했었는데 이 감서부터 밝아지고 환해지고 더 좋아요. 다니기도 좋고 이제 아무도 이제 시장에 보러 온 사람도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더 받고 하니까 안전하게 일단 물건이 다 보이고 더 좋잖아요. 더 좋아졌어요. 국비와 시비, 구비 등으로 교체된 LED 조명 등은 전력 소비량이 기존 조명 등보다 낮아 교체 주기가 짧아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구의 수명이 길고요. 또 그 조명이 은은하게 밝아서 기존의 조명 등보다 좋습니다. 한편 군은 지난 10월부터 부평 종합시장에 공중화장실과 회의실 그리고 편의시설을 갖춘 고객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드TV 뉴스 변혜영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남구가 국가인권회가 개최한 세계인권선언 64주년 기념행사에서 2012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남구는 저소득 아동들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간의 공로가 인정돼 표창을 받았습니다. 옹진군이 오는 14일까지 관내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행 바우처 사업의 참여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옹진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17명에게 1인당 15만 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수구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 서류의 외국어 해석본을 제작해 비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혼인신고서 등의 민원 서류 43종에 대해 4개 국어로 해석한 서류를 주요 민원부서와 각종 주민센터에 비치할 계획입니다.